안녕하세요. 공존응원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요즘 개발을 연속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살짝 와서 맹맹이 소리를 해요. 짧게 영상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핑크, 연핑크라고 파는 아이가 세상에 요렇게 예쁘게 연핑크가 아니고 찐핑크 같아요. 이거요. 저다 연핑크로 팔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있느냐면 제가 배송 준비하다가 이게 다 끊어졌잖아요. 그냥 뭐가 속상했는지 꼴매쳤는지 놓쳐가지고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배송 못 보내고 저한테 이렇게 예쁜 꽃으로 선사하네요. 아주 이 아이들은 다 15,000원씩이에요. 핑크도 15,000원, 빨강도 15,000원, 흰색도 15,000원, 주황도 15,000원. 다 사이즈는 15호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지금 요건 찐핑크라고 농가에서 주신 거 보니까 제가 요거에 찐핑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으죠? 네, 일단 저는 이거 몰라서 어떤 걸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색감에 민감하셔서 그냥 저는 연핑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핑크가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이즈들은 다 15cm 똑같은데요. 핑크가 밥이 제일 왜소예요. 핑크가. 번식이 이게 똑같이 농사를 져도 잘안 되는 건지 많이 번식을 안 넣은 건지 이 비닐 소리 때문에 좀 우리 구독자님들은 소리가 좀 그럴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흰색은 밥이 이렇게 꽉 찼어요. 흰색은 똑같은 15분데. 근데 핑크는 항상 제가 팔아보지만 항상 핑크는 왜소예요. 이 뭐지? 흰색이 가장 밥이 좋아요. 그리고 빨강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뒤에도 핑크요. 저쪽에는 핑크가 이제 이렇게 연한 거고요. 이제 단계별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요거는 빨강. 빨강도 밥이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빨강도 밥이 아주 훌륭하고 지금 이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피기 시작해서 얼마나 예쁜지요. 요때 농가에서는 다 이제 출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시집을 보내는 거죠. 출하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기름 떼가지고 나와가지고 반질반질 아주 그냥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주황, 새 6시에 만나는 이 주황. 주황 꽃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했더니 저를 또 살려주네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하는 영상 찍고 막 일어나고 그 지난번에 저희 집 주황을 제가 몇 가지 뜯어가지고 이 커피, 아이스 커피 거기에다가 식재하면서 보여드렸던 아이가 이렇게 꽃을 맺혔더라고요. 이 주황꽃을 찾으려고 제가 농장, 우리 저희 집 농장 구석구석 팔고 남은 거 어디서 꽃 피고 있나 찾았는데 없는데 요게 요렇게,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죠? 이 아이가 바로 요 아이예요. 같은 농장 거거든요, 요 아이가. 근데 지금 요 빨긋빨긋한 게다 새순이랍니다. 요 새순이 제가 저희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농가에서 3월 말쯤에서 4월 초면 다 출하를 한대요. 요 새순에서 어느 정도 크면 여기서 이제 그 꽃이 다 앉아가지고 이제 출하를 하는 건데 이 출하를 하는 과정이요. 농장에서는 이렇게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 빨간 싹이 요 밑에 초록싹처럼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시작하면 요거를 차강을 한대요. 차강이 뭘로 차강하냐? 검정 비닐로 이제 밤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밤을 길게 해줘서 꽃들한테 잠을 자게 해서 꽃들이 꽃을 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꽃.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요거를 제가 검정 비누리, 아우, 떨어졌어. 검정 비누리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의 아파트들은 너무 흔하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밤에 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검정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씌워주세요. 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농장은 아직까지는 이 위에 외피가 다 내려와서 밤이면 캄캄해요. 여기. 한 발자국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 농장이 꽃이 잘 나오나 봐요. 제가 개발 꽃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는데 이게 그런 영향이래요. 그렇다고 농가 사장님이 제가 막 사정해서 이거 이제 꽃밥 안 앉은 걸 주시면서 이제 걱정스러우신 거야. 그러면서 다시 전화를 하셨더라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면 꽃 피는지를 아느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얹어주시래요. 그리고 밤에 얹어주고 아침 되면 걷어주고. 밤에 얻어주고 걷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제가 주황색깔 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찾으셔서 노란과 같이 많이 찾으셔서 지난번에 노란 거는 수량이 얼마 없었는데 주황은 그보다는 수량이 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빨강, 노랑, 아니, 노랑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빨강, 핑크, 흰색, 주황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